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조금 우울한 기분입니다. 3년을 열심히 달려와 이제 광고 수입이 나려는 찰나에 광고 차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설을 올리는 영상마다 제 소설을 제목을 써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아마 재활용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쓴 소설이고 제가 만든 사진이고 제가 촬영한 영상이고 썸네일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광고 차단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AI가 하는 일이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3개월 후에 제 심의를 받기 위해 열심히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쓸 소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마 90세까지는 하지 않을까? 한 30년은 더 할 거니까요. 지금 3개월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프로의 세계 7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7회 김프로. 유희정은 자세도 좋고 발목은 가는 편이지만 허벅지는 찰진 근육으로 잘 잡혀 있어 골프를 칠 때 하체의 흔들림이 적은 편인데 반해 김지수 회원은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가늘기만 해서 스윙을 할 때마다 하체가 흔들렸다. 둘을 보았을 때 타고난 조건으로 보아 이미 유희정 회원이 골프를 잘 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김지수 회원의 끝없는 질투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다. 이번 달 원래회 때 둘이 열타나 차이 나면서 김지수 회원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이다. 김지수 회원하고는 몇 번 잠자리를 가졌지만 몸은 솔직하다고 몸이 그녀를 다시 찾지 않았다. 반면 유희정과의 섹스는 현일에게 정말 기대 이상의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남자는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와 관계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여자가 강한 오르가슴에 빠져 혼수 상태로 빠져들 때 여자를 정복했다는 자존감 높은 남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유일한 여자가 유희정 회원이었다. 수많은 여자와 관계를 해봤지만 이전과의 섹스는 그냥 사정하기 위한 섹스가 아니었다. 속궁합의 결정판이었다. 사람의 뇌는 이성을 보면 나의 메이팅, 짝짓기 파트너로 잘 맞을까 안 맞을까를 순식간 알아차리게 되어 있다. 그것은 본능이다. 거기에 여자 경험이 많으면 더 말해 무엇하나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갖는 직관의 힘으로 남녀간 케미컬하게 끌리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현일의 직관력대로 역시 최고의 섹스 파트너이지 않았던가. 한 번 잠자리를 같이 한 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이 나는 대로 전화하게 되었고 잠시라도 시간이 맞으면 부지불식간 만나서 뜨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늦은 밤에 보고 싶을 때는 와이프에게 잠이 안 와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다고 말하고 만나고 올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은 아내가 의심할까 두려워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기도 했다. 이정 역시도 현일의 몸을 언제나 받아주었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세계를 알게 되었다며 여자로 거듭 태어난 기분이라고 말했었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란 참 묘했다. 나이 차이는 섹스만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골프 프로를 하다 보니 결혼한 아줌마들의 정조관념이 생각했던 것과는 무척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 30대의 신혼이든 40대의 중년이든 50대의 외로움이든 슬쩍 건드리기만 하면 너무도 쉽게 무너졌고 그 귀한 곳을 아낌없이 벌려주었다.
한 번이 어렵지 회가 거듭될수록 여자를 가지고 노는데 김프로는 아주 이골이 났다. 남편과 같이 연습장을 나오는 회원도 어쩌나 보자고 찔러봤을 뿐인데 남편의 체면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건드려주길 기다렸다는 듯 너무나 쉽게 넘어왔다. 사모님들은 관계하고 난 후부턴 레슨비를 보통 몇 배로 넣어주었다. 현일과 한번 잊지 못할 밤을 보내고 난 여자들은 여자 쪽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안달이었다. 현일 입장에선 양심의 가책 따위는 지나가는 똥개에게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이 세계는 알고 보면 꼭 먹고 알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현일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인데 여자들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외로운 몸을 달래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재밌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이정 회원과 알게 된 후부턴 다른 회원들과는 몸이 안 좋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고 이정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었다. 현일은 본능에 충실했고 그건 몸이 그렇게 원하고 있었다. 몸은 단순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정의 남편이 해외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전만큼 자유롭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007 작전으로 만나는 것도 나름 스릴이 있었다. 유이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애를 낳은 몸치고는 전체적으로 탄력 있는 몸매였다. 다른 여자들은 늘어진 피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슴만 식염수 팩을 넣어 크기만 컸지 만지면 느껴지는 이질감으로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아니, 만지기도 전에 이미 성형한 가슴은 눈으로만 봐도 구분되었다. 전체적으로 탄력도 없는 몸에 가슴만 억지로 채워놓은 그 모습은 차라리 안 넣고 자연스레 제 몸 늘어지든 늘어진 게 낫지 싶었다. 피에로처럼 우스꽝스럽고 억지스러웠다. 반면 이정은 뽀얀 피부색은 도자기를 구워놓은 듯했고 가슴도 자연 가슴인데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늘어지지 않았을까?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신기할 뿐이었다. 땅구멍 하나 없이 매끈한 이정의 탄력 있는 가슴은 현일을 극도로 흥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밀가루로 반죽을 빚어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슴 라인을 만들긴 어려울 것 같았다. 밀가루 반죽할 때 아무리 치댄다 해도 기포라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정의 피부는 어찌된 누르신지 밀가루 반죽보다도 땅구멍 하나 보이지 않았고 피부가 매끈했다. 거기다 전체적인 탄력이 장난이 아니었다. 가슴만 그런 게 아니었다. 피부 전체가 치밀 조직이었다. 타고난 건 탄력과 뽀얀 피부뿐만이 아니었다. 어찌된 일인지 아기를 낳은 다른 아줌마들에게 보이는 그 흔한 튼살도 하나 없었다. 보통의 여자들은 얼굴만큼은 젊어 보이는 여자가 많았다. 그러나 옷을 벗겨보면 탄력 없는 피부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탄력이 없는 전체적인 피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모양이었다. 여자들이 다 그러려니 할 땐 몰랐는데 이전과 경험한 후부터는 다른 여자들의 늘어진 피부가 비교되며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눈으로 실망하면 곧바로 페니스도 동시에 팽팽함을 함께 잃었다. 그래서 더 이정을 찾게 되는지도 몰랐다. 이정의 몸은 속에서부터 쫀쫀이 차오르는 아주 특별한 탄력이었다. 특별한 탄력은 중력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세상의 남자들이 알기나 할까? 그 탄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해석이나 할 수 있을까? 그뿐이 아니었다. 섹스도 최고였다. 누가 나이 40대 후반이라고 믿겠는가? 이정과는 가능하다면 섹스 파트너로 오래오래 가고 싶었다. 현일은 여자들이 작은 칭찬에도 쉽게 무너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경험으로 도둑한 이후 연습장에 사모님들을 가지고 놀기란 말 그대로 누워서 콩 주워 먹기보다 쉬웠다. 물론 골프 프로마다 여자들이 무조건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사모님들은 한결같이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울면서 시끄럽게 호들갑을 떨었다. 모든 회원이 하나같이 연기하는 말은 아닐 터였다. 아마도 결혼 전 만났던
놀던 누나들이 했던 말이 사실일지도 몰랐다. 현일이 너 명품 땡땡을 가졌어. 현일은 이번에 스포츠카를 사는데 큰 도움을 준 지수 회원과 그 외 회원에게 고마움은 물론 잊지 않았다. 외로운 여자들을 달래줄 멋진 젊은 남자들이 부족한 세상에서 현일은 제왕격이었다. 그린 골프장 회원 중엔 유난히 따르는 6명이 있었다. 그녀들은 아예 알바트로스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며 두 팀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현일을 끼워 필드를 나가고 있었다. 프로와 라운딩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다른 말이기도 했다. 프로와 라운딩할 때는 라운딩비 일체를 책임져야 했고 그리고 언제나 수고비를 따로 챙겨주는 것은 물론 저녁은 훌륭한 식사에 적당한 알콜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게 보통이었다. 더더구나 알바트로스는 보통의 규칙 이상이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였다. 여자 회원들은 여자들이 다 고단수인 건지 아니면 남편들이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것에 별 의심을 하지 않는 건지 여자가 밤늦게 다녀도 부부 사이가 모두 원만해 보였다. 어떤 남자 회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누군가 내 마누라와 대신 놀아준다면 오히려 고맙지. 현일은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들을 때마다 비웃어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마누라를 내가 놀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런 농담이 나올까? 현일은 섹스의 왕국에서 틈새 시장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김프로를 사이비 교주만큼 최고로 대접해 주었다. 요즘 사이비 교주 문제로 방송사마다 앞다투어 도배하는 뉴스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다. 자기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여자들도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그런 새끼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그들과 현일이 다른 점은 그들은 순수한 젊은 여자들을 조직적으로 가스라이팅 시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범죄였고 현일은 그저 남편에게 버림받고 외로운 사모님들을 달래주는 정도였으니 그런 놈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긋고 있었다. 암만 다르고 말고 조금 나이가 많은 건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일이고 적당히 즐기고 나면 돈 봉투가 두둑이 들어왔다. 성에 굶주린 돈 많은 여자들은 골프 연습장에 넘쳐났다. 현일이 프로가 된 건 그야말로 최상의 직업이었다. 새로운 여자와의 섹스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즉 예상치 못한 맛으로 별미이기도 했다. 처음 관계하는 여자는 나이가 들었다 해도 남자를 그런대로 흥분하게 만들었다. 마치 프랜차이즈 식당과 같다고나 할까? 처음 먹어보는 맛은 그런대로 먹을 만한 것처럼. 다른 프로들은 현일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은근히 시기에 질투하였고 시기와 질투의 다른 말은 이런 말들로 수근거렸다. 더러운 새끼, 양아치 새끼, 조파라산 포르쇠. 아무 얘기도 회원들과 잠자리 한다고 입을 벌려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들 어찌 알고 쳐다보는 눈초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일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우쭐댔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되받아쳤다. 실력 없는 새끼들, 안 먹히는 새끼들, 무늬만 조진 새끼들, 포르쇠를 탈 수 있다면 영혼까지 팔 새끼들. 유이정. 몇 달 전쯤 그날 이정은 자신의 차로 필드를 다녀오던 날이 있었다. 라운딩을 마치고 연습장에 도착해 운전대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트렁크만 열어주었었다. 각자 자기 가방을 챙겨 가라고. 백미러로 보니 김프로가 회원들 백을 꺼내주고 있었다. 그날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 회원이 끼어 있었기도 했지만 회원들이 다들 바쁜 일이 있다고 하여 저녁만 간단히 먹고 일찍 헤어진 날이었다. 집에 돌아와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앉아 맥주 한 캔 따서 마시려고 하는데 핸드폰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저 프로인데요. 아, 네. 어쩐 일이세요? 제가 깜빡 잊고 회원님 트렁크에서 보스턴 백을 놓고 내렸나 봅니다. 그래요? 어쩌죠?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 확인했어야 했는데 오늘따라 피곤하기도 해서 그만 트렁크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회원님 사시는 주차장으로 갈 테니 잠시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또 일찍 라운딩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옷가방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혹시 저희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그럼요. 우리가 뭐 한두 번 라운딩 한 사이인가요? 작년에 제가 집 앞으로 모시러 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접촉 사고가 나서 차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해서요. 아, 맞네요. 그럼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죠? 제가 주차장으로 나가 있을게요.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정은 급하게 주차장에 내려가 트렁크를 열어보았다. 정말 김프로의 보스턴 백이 놓여져 있었다. 김프로가 깜빡 잊고 보스턴 백을 놓고 내렸던가 보았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프로가 도착했다. 보스턴 백을 돌려주자 김프로는 주저주저 하면서 말했다. 저 시간이 괜찮다면 우리 맥주나 한잔 가볍게 할까요? 네? 이정은 놀랐다. 지금 이정은 시원한 맥주 한 캔 하고 싶어 혼자라도 마시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딱히 그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자리를 우연이라도 한번 가졌으면 하고 혼자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기에 더더욱 놀라고 말았던 것이다. 이정은 남편이 해외로 출장 간 지 2년째였다. 혼자 있자니 밤이 외로울 때마다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맥주를 마시다 보면 이상하게 김프로가 떠올랐었다. 김프로와 맥주 한 잔을 하는 상상을 하며 말도 안 된다고 혼자 웃으며 고개를 저었었는데 막연한 상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남편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운동을 다녀온 후라 갈증도 나고 오늘따라 바쁘다고 술 한 잔도 없이 헤어져 섭섭했는데 김프로가 함께 맥주를 마시자는 말에 기다렸던 듯이 그러마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냥 집에서 입던 편한 차림으로 그대로 따라갔다.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며 대화하다 보니 의외로 잘 통했다. 점점 김프로의 매력에 빠져들며 괜찮은 사람이구나. 더 멋지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정은 언젠가 만약에 남편 외의 남자와 관계하게 된다면 남편보다는 젊은 남자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일이 없던 이정은 남편 외에 떠오르는 남자가 김프로 말고는 없는 게 당연한지도 몰랐다. 원래 무슨 일은 다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법이니까. 생맥주를 가볍게 500ml 한 잔씩만 하고 일어났다. 취하지 않았다며 김프로는 본인이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뭐 집이 코앞이니 그러라고 하며 차에 올라탔다. 헤어진다는 게 몹시도 아쉬웠지만 어쩌겠는가. 김프로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다. 야심한 밤에 거기다 맥주까지 한 잔 마시고 남녀가 차 안에 앉아 있다는 게 생각보다 어색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텐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김프로도 술집에서 술 마실 때는 그렇게 말도 잘하더니 지금 좁은 차 안에서는 마치 입을 봉한 사람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좁은 차 안에 남녀의 불편한 숨소리만 간간이 흘렀다. 천천히 미끄러지듯 달리던 김프로는 한적한 도로가 나타나자 갑자기 차를 세웠다. 느낌이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며 이곳에 왜 차를 세우냐고 따져 묻기도 어색해서 그냥 조용히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던 김프로는 안전벨트를 푸는가 싶더니 조수석 쪽으로 팔을 뻗어 부드럽게 이정의 머리를 감싸며 얼굴을 끌어안았다. 그는 떨고 있는 이정의 이마에 입술을 살짝 갖다 댔다. 이마에 닿는 김프로의 입술이 뜨거웠다. 이정은 밀쳐내야 한다는 생각은 생각일 뿐 그를 밀어내질 못했다. 팔에 힘이 빠져버렸다. 팔에 이어 온몸에 힘이 빠지더니 다리까지 힘이 쑥 빠졌다.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몸의 중심을 잡고 있던 척추뼈가 흐물거리며 몸 밖으로 빠진 느낌이었다. 아니 어쩌면
저항할 의지가 없었다고나 할까? 어느덧 이정의 몸은 그가 편하게 애무하도록 불편한 좁은 공간이지만 나름 김프로에게 자세를 맞춰주고 있었다. 한번 시작된 키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겁게 서로를 탐했다. 한참을 뜨겁게 탐하던 김프로는 잠시 이정을 놓아주고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차 안은 거친 두 사람의 호흡으로 끈적였다. 뭐지? 키스하다 말고 그냥 이대로 집에 데려다 주려나?